매주 산행을 하며 건강은 물론 사회 적응과 자립을 꾀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우들의 자립을 돕는 기독교 단체를 취재했습니다. CTS 뉴스 플러스가 이번 한 주간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문화의 문제점과 기독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의 뜻을 담은 위로 서신을 일본 기독교협의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회협은 앞으로 동북아 교회협의회 소속 교단과 함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공동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